여성이라면 누구나 위협받고 있는 자궁경부암. 자궁경부암은 질파로 안쪽인 자궁의 목 부분이라 불리는 경부에 생기는 암이다. 암이 자궁경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은 초기를 일기. 질 아랫부분 또는 골반벽, 요관까지 침투한 상태를 3기. 방광이나 직장, 멀리 있는 장기까지 전이된 것을 4기라 한다.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원인이 밝혀진 암이다.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. 약 100여 가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 가장 고약한 바이러스가 16번과 18번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의 약 70% 원인이 되고 있다. 이 같은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지속적인 감염이 있을 경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.